정치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또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민주노총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자고 했던 것이 경총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 경총의 그 역할을 정하는 데는 사무국이 아닙니다. 경총 회원사무예요. 그리고 사무국이 투명해야 되죠. 모든 것이. 그렇지 않게 되니까 저하고 직원들이 이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그 좀 운영 자체가 부회장님 뭐라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진 거죠. 국내 5대 경제단체 가운데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곳이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입니다. 전국 4천여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청이 최근 극심한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송영중 부회장이 회원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경청이 사실상 축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송 부회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굵직한 현안 속에서 경청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내용이 왜 벌어지게 됐고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